좋게 구슬을 해주고 니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살이 이만큼 끼어서 사람이 곧 자빠지게 생겼어. 원래 건물체나 이런 거는 많이 봤고요. 몸도 아팠고 고등학교 때 벽에다가 칼을 던지고 막 진짜 팥도 뿌려보고 소금도 뿌려보고 다 해봤어요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아, 나는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거죠.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받냐가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, 이것도 참 우연이에요. 제 친구가, 고등학교 때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. 그때 그 친구의 신아버지가 제 신이름을 해주신 거죠. 그리고 저희 신아버지라는 분이 딱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장구 치고 계셨어요. 장구 치고 계셨고 선생님을 한 분을 붙여갖고 그 선생님이 저를 통과를 하셨는데 모든 걸 그냥 알려주셨어요. 선녀는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, 뭐 동자는 뭐 이렇게, 할아버지, 글문 할아버지는 이렇게, 뭐 할머니는 이렇게, 이걸 알려주셨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답답한 거예요. 제대로 됐던 게 아니었던 거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당을 모시고 있죠. 어디 가볼까요? 어느 분을 모셨어? 저희 할머니로 알고 계세요. 할머니가 뭐 대신으로?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친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고 불사로도 오시고 다른 분은? 모르겠어요. 좋지죠. 그럼 왜 받아? 몸이 아파서? 몸도 아프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. 그래서. 그럼 몸도 아프고 꿈도 꾸고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. 쉽게 말하면 가위도 많이 눌렸고요. 육체이탈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그나마 저희 신랑 만나고서는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. 그럼 다시 만나? 그거는 아니겠지만. 그치. 자, 혜영 씨는 불릴 제자가 아니다. 너는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빌고 살고 조상의 바람이지. 그래서 양쪽으로 빌었던 줄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 빌은 공로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일러주게끔 오시는 거였지 무당을 하라고 온 건 아니야. 너 사주에는 불리지 못해. 내가 보니까 조상 가리도 안 돼 있고. 네, 맞아요. 여기 김씨든 저기 김씨든 조상 자체가 가리가 아예 없어. 네, 없어요. 그래서 첫째는 이 조상 바람. 왜 너희 임씨집은 청춘의 조상이 명이 짧아. 네, 맞아요. 남자들이 다 명이 없으니까. 이런 영가들이 영산이 걸려서 그걸 풀어달라고 너한테 계속 바람을 준 거야. 네가 16, 17 때부터 아팠다가 일 조금 했다가 막 이렇게 변동만 계속 주고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뭔가 생활을 할 때 안정을 찾으라고 너한테 또 이렇게 바람을 줬는데 신이 웬 말이냐? 그러니 아무리 신굿을 하고 해도 네가 느끼기 힘들고 점을 본다 해도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쵸? 그런데 이렇게 모셔놓고 좀 편해야 되는데 내 몸은 똑같은 것 같고 답답하긴 더 답답하고 네. 어떤 짐을 지고 내가 항상 사는 것 같아. 그치? 진짜 신이 안 계셨으면 너 죽였지. 지키는 신들은 다 계셔. 그분은 오늘 어떤 분이 주인공인지 찾아야 되니까 네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퇴송하고 네.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. 동의하나? 네.
조상은 조상대로 이렇게 가리를 조금 잡아서 조상부터 조금 닦아내고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살면서 알아가는 게 네가 살고 아빠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제일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. 너가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 청천에 일찍 간 사람. 네. 어, 너가 삼촌자. 네. 알아. 저희 20살쯤인가 그때 저희 아버지 형 위에 형님. 형님인가? 네. 네. 어,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 얘기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어요. 아는 거는 없으세요. 그냥 사고로만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. 그래, 내가 너한테 몸조 장군이다. 어? 너가 신랑하고 첫째 결혼했을 때 내가 못 살게 했고. 내가 네 사랑한다. 내가 네 제일 좋아한다. 그래서 너것도 살지 못하게 내가 바람 많이 넣고 말만 하면 신경질 나게 했고 신받기 전에도 네, 아이는 낳았다 해도 조용한 날 없이 못 살겠다 입에 달고 살게 하고 네한테 기접 아닌 기접 귀신 보이게 하고 자다가도 내 놀래게 하고 가위 눌리게 하고 네. 그게 시주였다. 근데 오늘 뭐 나도 몰라주고 그래 너무 모르고 하니까 귀신이 안 잤는지 조상이 안 잤는지 신이 안 잤는지도 모르니까 누가 모르니까 내가 앉아가 장난을 치든 니한테 계속 머리 박아라 신당한테 뭐 좀 하려는데 내 댓글 걸고 뭘 좀 하려 하면 신적으로 뭘 좀 해볼까 하면 여기서 못하게 방해하고 그지? 나는 네가 필요하고 다 필요 없다 이 말이다. 살지 못할게 내 바람을 넣고 이해돼? 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거 내 거 다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보다는 이렇게 조상이 먼저 와서 임시 주력으로 앉아 있었던 거지 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은 다 닦아서 걷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. 썩 물려나고 아끼자끼 허조신 썩 물러가자. 하! 자, 오늘날에 네. 이민년이라 3월 열나은 날 신당을 모시긴 하고 신을 모시긴 했으나 어떤 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옛날까지 몇 년을 모시다 보니 가정 안에도 다 황폐해지고 건강으로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. 이 가정 명당에 뭐 때문에 원인인지 오늘은 찾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네 사주에도 맞고 신랑도 잘 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판단해보자고 이 정성을 마련했다. 오늘날의 김씨 가정 임씨 명당 일체 영정부정 거들어갑시다. 오늘날의 김씨 가정 임씨 명당 부정영정 거짜니 자 신이다. 나도 신이고 니도 신이고 아이고 손녀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이걸 들고 이날까지 평생 쫓아다녔다. 나한테도 맞지 않는 옷 입고 난 니 하나 살리기도 힘이던데
질승했고 죽었어도 안 풀리는 거 좀 풀어달라. 나한테 왕래했을 뿐인데 모셨다 없었다 하는 신바람이 신의 벌이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. 소녀야, 무당하자고 온 거 아니다.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라도 닦아서 부정 끝에 신명이라 이름 짓고 있는 거 먼저 대신이라 이름 짓는 거 썩 끄덕합니다. 내가 그래도 임시 제자한테, 응? 장군인데 할아버지 때 청춘에 일찍 가신 분 전쟁 통해 객사하신 나라 장군 너거 아버지 형제자 사고로 가신 분 그동안 잘 놀았다. 그래서 오방신장 우리가 하고 네 찾잖아 맨날. 맞아요. 오방장군 오방신장 내가 뭐 좀 하겠다는데 네가 다 방해를 놓고 내가 신으로 뭘 쫓겨만 하려면 콩나라 팡나라 귀찮아 죽겠고 짜증나 죽겠게 신당 차리자 다시. 왜? 아니요. 이 정도로 안 되겠나? 아니요. 이제는 안 돼. 장군으로 간다. 아, 이제는 안 됩니다. 출장군. 아니요,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주어 신이 조상의 앞을 쓰고 네가 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래도 어디 가면 술이라도 한잔 치고 초라도 키고 산에서 따라온 영산 네 잡자고 이렇게 목을 탁 긁고 뭔지는 모르게 신당 무섭게 하고 고개 못 들게 하고 했던 거 산신이라고 예. 다 받아왔던 거 그랬던 거 영산에 걸린 거 썩 물리러 가자. 네가 신을 받으면 나를 받아야지. 저기 이모생 김씨 가중에 니한테는 시아버지 시아버지 형제자 니가 신고 타는 순간 굿이라고 이름 짓고 뭐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린 다 왔다. 그전에 니가 불쌍했고 눈도 못 맞추겠고 애기 아빠랑 눈에 살기가 흐르니까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사람같이 대접 안 하고 죽일 것 같으니까 네. 한잔 먹으면 진짜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쪽 김씨에서도 네. 니한테는 불쌍해서 기다렸다. 신랑이 그렇게 애를 먹여도 저 아들 애기 니한테 효자중생으로 공부를 석 잘하고 뛰어나지는 못해도 니 애 안 먹이고 니 불쌍하게 생각하고 엄마 맨날 고생한다고 그래 동생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지가 돈 벌며 해주겠다고 하던 아이가 니가 그래 신고 타고 붙은 자가 변했다.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살기가 싫다. 응? 네, 맞아요, 지금. 응.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 칠까봐. 네. 걱정 안 돼? 걱정돼요. 이런 가물이 다 와서 이게 시큼한 게 네 목도 이렇게 감고 있지만 아들한테 가서 네가 우리 안 찾아주면 저 아들 대신 너희 신랑하고 똑같이 하겠다라는 암시를 지금 계속 주잖아. 이런 자살한 영산이랑 자살한 영가 사고로 갔던 조상 이런 기운들이 있으면서 니한테 기도를 가니까 그 산에 있는 수비들도 똑같이 오는 거야. 그 수준에 맞게끔. 오늘 이렇게 영산부정, 조상왕래부정 썩 끄덕하신다. 우리가 영궁줄로 영궁줄로 왔지? 네. 그지? 네. 용왕 대신이야. 내가 너의 외줄로 물에 빠져갔던 할미들이다. 물에 떠내려가고 어쩌다 보면 물에 빠지고 죽으려고 한 게 아닌데 사고로 물살에 다 휩쓸려가서 영궁 대신으로 왔다.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얘기를 다 뺏기고 나면 내가 좀 잘해줄 텐데 내가 아무리 물에 빠져 죽고 수살에 가고 청춘에 가더라도 내가 너한테 옷 타는 걸 보니 참 김씨한테 할 말이 없다. 에? 아니냐? 네가 밥을 잘하냐 청소를 잘하냐 깔끔하기를 하니 영웅 대신으로 가자. 내가 이렇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쉬워가지고
너 나 바다 가서 받았잖아. 네. 그치? 저 용왕에 가서. 아휴, 이렇게 받아가지고. 늘 푹 쉬어가지고. 영국에는 뭐 수비가 없니? 허주들이 없겠니? 내가 조상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니를 이렇게 푹 쉬어가. 잘했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. 네.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 아무것도 모르겠다. 네, 맞아요. 똑같아. 네. 옛날에. 원상복귀. 그러니까 가자. 다시 영국으로. 아니요. 이렇게 바람을 주면서 이렇게 허주 허신들이 다 놀았지 진짜 신명에서 눈도 뜨지 않고 계신다. 너희 자손들 명을 주기 위해서 지키고는 계시나 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이렇게 허주 허신 또 용궁에서 따라들던 거 썩 걷어가신다. 자, 오늘날에 우리 김씨 가정 임시 명당. 임씨, 그래, 제자야. 어? 제자라고 다 무당하나? 어? 신기 없는 사람이 어딨냐? 어? 그래서 우리 임씨 부인이 너무 모르고 살았다. 사주 팔자에는, 네 사주에는 조상이 왕래를 많이 하고, 신명에서 빌었던 칠성주를 많이 갖고 태어난 건 맞으나 무당을 하기가 너무 힘든 사주고 어느 집을 봐도 불리자고 온 신이 아니란 얘기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 명당에 산신의 길문 열고 칠성님 내 주인공 할머니 찾아서 가정안에 윤기 달라고 빌어놓고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제자가 앞으로 빌고 살아라. 네. 알았느냐? 네. 벌을 쪄지른 게 있으면 닦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네가 오늘 이 정성을 드린다면 신명에서도 감응하고 너를 갈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또 한번 신명에서 내려서서 3대 간신 오토지시 집안에 딱 누르고 있어야 조상이 왕래하는 바람도 잡아주고 허존에서 놀던 기운도 닦아서 막을 수 있도록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. 아무리 좋게 풀려고 해도 화가 안 풀린다. 지키자고 한 거 아니냐? 너 혼자 살자고 신 받았어? 아니요. 다 같이 잘 살자고 받았어? 근데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김씨 가정 한번 위해 주지 않고 저쪽 김씨 한번 위해 줄 생각이 없냐? 아무리 어리석어도 기본은 없나? 경우도 없나? 그러니 잠을 자도 편치 않고 신구슬에 신당을 차려봐도 안 편하고 뭘 하려고 해도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예감도 직감도 다 비켜가 지금은.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에 가리를 잡자니 이렇게 신에서는 화가 나고 기가 차고 매가 찬다. 어리석어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. 벌써 살 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. 아무리 뭐 좋게 구슬을 해주고 니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살이 이만큼 끼어서 사람이 곧 자빠지게 생겼어. 너가 큰아들 저런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치게 생겼고 너희 신랑은 자는 잠질에도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어. 너는 네 식구 하나를 잃어야 될 만큼 살 수 너무 끼었다. 알았느냐? 그래서 오늘 살에 살 수도 한번 썩 꺼들어간다. 예. 우리 임시 가정은 조상이 없지? 아니. 다 신이지? 뭐 아니야? 내가 신인데. 우리가 장군이 이래 신장대를 이렇게 조상 길이에다 꽂아놓고 너랑 내랑 제대로 한판 놀고 내가 갈지 말지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. 나는 끝까지 니하고 신을 할 거다. 니랑 내랑 한번 놀아보죠, 우리가. 난 이래 놀아야 풀린다. 이상하게 놀자. 가자! 아이고, 미래가 무슨 신하노? 자, 오늘날에 임시가정 청춘가고 소용갔다. 사고살에 가고 이렇게 대신이 되는데 오늘 조모 할머니 먼저 들었었다. 내 새끼 너무너무 불쌍하고 내 자손이 너무너무 죽을까 싶어서 이러다가 진짜 약을 먹고 죽을까 저 어린 새끼를 두고 못 살까 싶어 전전긍긍하면서 너한테 왕래했던 거 할머니
우리 애기랑 풀고 갑시다. 이제부터 우리 임씨 부인이 이제는 칠성을 알고 조상을 바로 알고 어떻게 빌어야 자식을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는지 이제 오는 깨우쳤으니 할머니도 그만 애쓰셔도 됩니다. 평생을 한이와 원이 한 만큼 우리 임씨 부인한테 손녀한테 와서 샀던 거 오늘 썩 풀고 썩 놀고 갑시다. 예. 가자. 에이. 가자고. 네. 간다 마라. 절대 안 가지. 응? 갈게요. 응? 아. 안 가지? 아, 가요. 이 어깨에 앉아서 이때까지 신노름 했는데 쉽게 갈기가 힘들지. 빨리 나와요. 자, 용궁 대신이다. 용궁 종자다. 용궁 장군이다. 이름 지어도 다 가자. 조상은 조상대로 가고 신이라고 이름 짓고 허주어신 임시 제자라고 몸조에 타고들고 벌써 집을 짓고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아. 이렇게 태송을 할 거라 생각도 못했다. 신 제대로 찾아볼까 기대도 했었고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신 제대로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다. 마음 먹었는데 오늘 다 조졌네. 어? 내가 네 마음대로 못 해주지. 가자! 후, 장군 안 된다. 어? 해봐도 대감도 안 되고 오방 장군 못 한다. 어? 왜 들켜가? 기가 차 웃어. 다 들켜가 이제. 신 잘 해보고 신갈이 잘 해가지고 잘 불려보려고 하고 싶으면 해라. 임혜영이가 이겨야지. 귀신의 노름에 못 이기면 이래 살 거고 임혜영이가 이기면 네 같은 거 안 받아주고 살 거고 그러니까 가자고. 그만 놀아 여기서. 많이 했다. 이거 따라가자. 이거 따라가자. 저기 내가 좋은 데 보내줄게. 알았지? 가자. 이렇게 해서 조상의 가물. 신가물보다는 너한테는 조상의 가물이었지 신이 아니었다. 그래서 원앙이라고 벌써 오랫동안 니한테 허주원 신에서 놀던 거 오늘 다 걷고 나니 이거는 가정으로 편하게 직업으로 열어주고 이거는 소원대로 도와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화기작기 물려냈고 잠시 1차로 테마 해놓고 정리를 좀 해놓은 다음 또 한번 열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. 처음엔 진짜 가리 잡는 줄 알았어요. 진짜 태송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. 제 법당에서 있을 때도 태송이라는 단어에 어안이 벙벙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로 태송하기를 잘한 거죠. 다시 느낀 거죠. 자고 제 푹 자고 있는 느낌? 깨운한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. 얼떨떨하고 이제 변화는 해야죠. 기본적으로 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저만 달라지면 일단은 모든 게 일단은 달라지니까 제가 시작이니까. 네,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신굿을 해서 신당을 차렸는데 어떤 신이 왔는지 전혀 자기가 알 수가 없고 젊었을 때부터 아프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며 다 신이 와서 그렇다 라고 계속 그런 얘기만 듣고 본인도 모르게 신을 언젠가는 받을 것이야 라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살았던 것 같고 신을 안 받았어 모든 풍파가 모든 게 그게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신을 받았지만
이 사람의 사주나 가족들의 사주를 봐도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사례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혹시 내 예상과 다를 수도 있는데 예상과 진짜 똑같이 가자마자 신청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허주들이 자기는 조상인지 신인지도 모르고 모시긴 모셨는데 허주가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신당에 가서 태송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신당에 앉았던 다 허주들 조상이었기 때문에 다 태송을 할 준비를 해서 오늘은 이 사례자 몸속에서 너는 신이야 라고 계속 직감을 주고 지배를 했듯 그 허주신을 태송하는 게 가장 테마를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죠. 그래서 오늘 굿도 어찌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갑자기 사례자를 막 시키게 되고 하는 것도 자꾸 귀신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. 결국은 사례자가 막판에는 허탈한 웃음을 짓고 쫓겨나가는 것 같아요.